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되게 초저녁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오고 싶어요. 고객님 어디 다치신 적 없으세요? 고객님 원래 어디? 네, 움직이시죠? 다리 움직이시죠? 머리 하러 왔어요. 오늘도 포인트 컬러 넣어서 여기를 엄청 파란색으로 쨍하게 뺄 거예요. 이게 부담이 근데 확실히 덜 가긴 하죠. 그리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힙해요. 맞아. 기대된다. 그냥 맡기셨는데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셨잖아요. 저 그때는 진짜 별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컬러도 쌤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무슨 컬러인지도 몰랐어요. 블루가 나올지는 한 번도 못했는데 그냥 맞았어. 너무 예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 짧아진 거면 강아지 귀 같아요. 그죠? 유희열 무슨 말인지 알고 반박이 알겠다. 유희왕. 아 유희왕. 유희열 뭐야?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희왕 유희왕. 한 번 더 가져가세요. 네. 궁금해. 빨리 파란색 궁금하다. 네? 빨리 궁금해요. 어, 잘 빠졌어.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혜진쌤이 유희왕 같다고 그러셔서, 유희열이요? 유희열. 여기 이미 벌써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죠? 진짜요? 오, 진짜다. 그래요? 응, 파란색. 하늘색. 완전 파랑이네요. 살짝만 더 먹게 기다릴게요. 파란색도 또 금방 없어질 거라. 살짝 먹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최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GP라는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보고 있어서 못 빠지게 판대를 전쟁 내면 우리가 안 뒤질라고 몸을 때려 대공포 발사쇼 새끼야 나중에 풍계하게 그런 집에 택배들이 좀 와가지고 풀어보려고요. 짠. 전에는 종류별로 맛별로 이렇게 똑같은 것만 구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거 프로틴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프로틴 그래놀라입니다. 라즈베리랑 블랙베리 맛. 이런 시리얼 느낌인 그래놀라고요. 얘는 비타민 젤리입니다. 제가 집에 멀티비타민 그 알약이 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도 다 못 먹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젤리로 나온 게 있길래 딸기 맛이고 되게 맛있대요. 이거는 이제 뭐였더라? CLA? 요 약은 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무슨 뭐에 좋다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와퍼, 미니 와퍼입니다. 와퍼랑 미니 와퍼 두 개 다 먹어봤는데 저는 미니 와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못 잃어. 녹차 초코 못 잃어. 이거는 프로틴 브라우니. 그 오븐에 구운 프로틴 쿠키 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브라우니는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이것도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프로틴 그래놀라 초코맛. 근데 이게 패키지
패키지가 다르네요. 똑같은 그래놀라인데 패키지가 좀 다르게 왔어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육겹밥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크리스피 맛으로 바삭바삭한 크런치 느낌으로다가 육겹밥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엄청 유명한 이 토피 맛 그 시럽인데요. 에스프레소 내려 마실 때 요거 살짝 넣어주면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먹을 거는 아닌데 얘는 브러쉬 클렌저인데 브러쉬 클렌저랑 브러쉬를 닦아주는 기계입니다. 얘를 예전부터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제가 브러쉬가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브러쉬가 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왜 그러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근데 얘네도 정말 뭐가 손상될 만큼 눈을 이렇게 하는데 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한때 엄청 좋다고 유명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또 팩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맥에서 나오는 컨실러 브러쉬인데 제가 또 컨실러를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쓸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클렌저 50ml를 통에다가 넣고요. 이렇게 미온수랑 클렌저를 섞어왔어요. 이렇게 펴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거 보이시죠? 너무 더러워. 안에가 뻑진 거 봐요.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더러워져. 우와, 미쳤다. 엄청 더럽다. 이렇게 더럽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로 피부를. 이러니 피부가 안 좋아지지. 너무 더러운데요, 나는? 미쳤다. 이걸 클렌저 금방 쓰겠네. 아주 좋네. 만족스러워요. 톤이 좋아.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제 브러쉬가 이렇게 더러웠어요. 더러워. 엄청 보송보송해졌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애가 아니었는데 원래 부드러운 애였겠지만 근 1년 정도는 뻑뻑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원래 너 이렇게 부드러운 애였니? 얘도 이렇게 보송보송한 브러쉬인지 이번에 또 알게 됐네요. 돈이 살짝 아까울 법했는데 쓰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브러쉬를 이만큼밖에 없는데 산 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브러쉬들이 많아져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무슨 일? 오늘 클럽이 너무 맛있겠다. 최근에 막 비가 많아. 이거를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때는 먹어주고 휴식기입니다. 먹을 때는 먹어주고 안 먹을 때는 탁
안 먹고. 아, 진짜 좋은데? 이제 안에서 켰어요. 그냥 저기 바람 나오는 것도 열렸는데? 어우, 하늘이 너무 예쁘구만. 어우,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오늘 빛나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고 밖에서 걷자 그래가지고 운동복으로 차려입고 지금 안양천 걸으러 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지칠 것 같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난 이제 시작이고. 스타벅스 가자. 목말라. 그래. 아, 바보같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없네. 오, 핸드폰 웬일로 배터리 충전 다 됐어? 풀충이야. 웬일. 꽂아놓고 있었어. 아, 미친놈. 걷자고 나오라고 했더니 바로 카페를 가잖아요. 나 혼자 걸어. 그러니까 걸으면 되지. 넘게 걸어. 저 지금 동네 카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옷 좀 갈아입고 나왔어요. 갈아입게 잘했지. 근데 갈아입어도 긴팔이여가지고 너무 두꺼운 거 입었어. 괜찮아. 근데 이게 크롭이여갖고 바람 숭숭 들어오는데 바람이 안 부네. 뜨거워 아직까지. 덥다. 여러분, 빛나가 음료 사줬어요. 됐어요? 사주시면 네. 음료 담아드릴게요.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빼주세요. 잘 먹을게, 빛나야.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뭐라고? 밤에 못 먹으니까? 그런 거 같았어. 야,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여러분, 저희 지금 닭갈비 먹으러 가요. 나 왜 이렇게 정준아 같냐? 나? 닭갈비 먹으러. 어? 아, 뭐야? 어, 조혜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 시방새. 여기 앉아 있죠, 청해가 앞에. 기다려?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가 할까 말까. 자, 일단 할게. 화장품 보자. 그래. 이비나 템포 산대요. 우동 사리로. 우동이요? 음료는 네. 어떻게 드릴까요? 음료 뭐? 콜라 사이다? 사이다 그래. 사이다로 드세요. 아, 나 볶음밥 할라 했는데. 이렇게 이따, 먹는 거 싫은데. 이따 추가해 또. 아, 맛있겠다. 김밥은 김. 아, 지금 백화점 가야 되는데. 왜? 두부 맡긴 거 유창 보강 맡겼거든. 지금 여기 아 굉장해? 진짜 왕따 시키러 가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 데서 다르면 밖에 나가고 플래시 같은 거 밑에다 놔고 지금 어떻게 하지? 신발 안 사가지고 그냥 맡겨서.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나 근데 그거 알아? 요간에 마지막에 먹은 것도 희정이라고 했다. 아. 저번에 그때가 마지막이야. 나 기억났나? 응. 2019년일걸? 응. 그때 이런 거 없어. 어? 언샤인 그거만 기억나는데? 근데 옛날이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커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 어떤 면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딱 그런가? 배불러서 그래.